이 베드로는 그리스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지금 쭉 나열하고 있죠. 근데 최종 결론은 뭐라고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바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뜻입니다. 신의 성품을 받아들여서 그 성품을 이루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에 관해 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럴 문제는 읽어보십시다.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베드로서 1장 1절에 있는 말입니다. 네. 이 말 가운데서 혹시 이게 길어요. 이쪽 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믿음. 자, 믿음은 뭘 얘기하는가? 베드로에게 그랬죠.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죠. 믿음.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죠. 연합하고자 하시는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은 우리는 그 손을 뭐예요? 값없이 붙잡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셋째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역시 봐도 구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빼버리고 영생이나 무슨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구주로 생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기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도 내일 살아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별로, 살아봐도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약속, 하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부터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죠. 무슨 약속? 교회 이름에 아주 붙어 있잖아요. 무슨 약속? 재림.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아,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내 품성을 놓아야 된다고 변화시키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을 믿음으로 개발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일반 개신교회가 다른 게 그겁니다. 일반 개신교회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죽으면 자꾸 천국 간다 하는 바람에 그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희망이 없는데 우리 재림교회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무한한 준비와 약속을 붙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우리가 기별을 믿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예도디안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십니까? 하늘의 왕이 땅에 오십니까? 멸망하지 말고 준비해서 하늘에 가자. 그 약속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약속이나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래서 죽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하늘의 약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보배 중에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이 마귀의 성질을 타고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타고날 때 누구 성질을 타고났다고요? 사단의 성질을 타고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누가 그래요? 천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에요.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전부 자꾸 개발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그 타고난 죄성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로운, 거룩한 그런 의미를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운 본성에 우리가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의 의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받아들여서 내가 실천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경건한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갔을 때 계속 닮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농도가 하늘에 갔을 때 계속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만큼 사람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더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덕목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힘으로 나타날 때 창조력도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력도 되고 그 사랑이 힘으로 나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리스인들이 날마다 사는 덕목, 미덕이라고도 번역해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쭉 언급을 하면서 그랬죠. 너희가 독 힘써 너희 믿음에 그랬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믿음에 그랬죠. 믿음 위에 그런 뜻입니다. 덕을, 덕은 미덕입니다. 아름다운 삶,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탁월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믿음 안에서 덕을,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더 많이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무슨 말이에요? 절제는 충동이나 무슨 흥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고 흥분이나 충동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죠. 툭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 이게 타고난 성격이에요. 이게 타고난 이 좋지 않은 성격인데 이걸 어떻게 억제할 수 있겠느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것을 억제하고 균형지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절제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죠. 음식물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렇죠. 막 그냥 배고프면은 그냥 많이 먹고 배 안 고프면 그냥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균형지게 식사하는 것. 그것도 절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공부했다. 이건 부절제입니다. 잠잘 때 잠자고 활동할 때 활동하고 무리하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균형지게 활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균형지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체중을 좀 조절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조절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먹고 싶어서 그냥 참지 못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하십시오. 참지 못하는 거. 이 절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아, 내가 언제든지 뭐 중간에 안 좋은 걸 중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절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이지, 내가 결심한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힘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 3일이다. 그렇죠. 3일은 하는가 봐요. 뭘 결심하면은. 근데 3일 이상은 못 넘는 거야. 그건 이제 자기 능력을 해보니까 3일은 가는 것입니다. 근데 3일은 못 넘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시험과 박해 중에 참을성과 꾸준함을 인내라 그럽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내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순교당하고 추방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했다. 또 그 다음에 경건. 경건은 신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살았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우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자기네들 믿음의 가족의 형제 외에 육신의 형제 외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지만 여기 넓은 의미에서 누구라고요? 한 믿음의 가족이 서로 말하고요? 사랑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면 공부를 못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이,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등등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불평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는 뭐가 없는 것 같다고?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정말 많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 가족으로서 돌봐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도록 도와주고 병들면 고쳐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각하면은 아 누가 나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들 때 누구 생각이 들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느 어느 집사님이 있다, 어느 어느 장로님이 있다, 어느 어느 친구가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는 맨날 외톨이다.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준다고요? 우리 어머니 집사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아무도 안 한다. 나는 아무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건 참. 아, 예. 다 알아주지 뭐. 그렇죠. 예. 우리는 다 우리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또 하늘에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건 바로 바른 일이다. 이게 바로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다하라. 이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 덕목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누구 같아요? 우리 선희 선생님 얼굴 쳐다보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 비슷한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참 많이 닮았네요. 근데 저 사람 자세히 보니까 누구 닮았다고요? 마귀하고 비슷한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것이고 그럼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저번 쳐다보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 닮았다 하는 말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원래 크리스찬 그런 말 그리스도인 그런 말 누구라고 참 그리스도입니다. 초대사람 초대교회 많은 일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렸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예수 닮은 사람.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 뭘 많이 쓴줄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 닮았다. 그래서 예수쟁이.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한국에서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사랑에 이르는 덕목들의 성장과 함께 된다. 그렇죠. 참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품성이 누구처럼 되기를 바란다고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언제 사랑의 법, 영감의 견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탐구하고 땅을 파서 집을 짓고 수고하고 길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게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대를 아름다움으로 부르셨다. 산상복음 97쪽에 있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집 짓고 뭐 수고하고 돈 벌고 일하고 하는 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도 있지만 이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에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신자답게 살자 하여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신직선이?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인 이해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내 생활에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뭐 하는 거라고요?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자, 이게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를 뭘까요? 풍성의 열매는 순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죄에서 분리되는 것. 자, 죄에 속하면은 사단의 영역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 하는가? 사단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순종하라고 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하는가? 사단의 영역에 다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정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 할 수만 있으면 다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멸망하도록 유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키려고 그는 온 힘을 다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우리가 뭐하게 된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수혈 문제입니다. 장막을 폈다. 그랬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그러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3, 14절에는 말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장막은 몸입니다. 1956년에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영혼 분별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하나 출판을 했어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쪽도 많고 반대한 편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카 쿨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불멸해서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말과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영혼 불멸이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신학 성경을 다 연구해 보니까 영혼 불멸은 거짓말이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해서 하나님을 맞이해서 안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학자가 아니고 이런 개신교의 신학자. 대단한 진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목사 중에서 그런 책을 쓴 사람은 안 있다고. 내가 성경을 천 번을 읽어봤더니 영혼 불멸설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책을 출판한 목사가 안 있었어. 성경을 몇 번 읽고 깨달았다. 천 번을 읽고 깨달았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중세기 기독교가 타락함으로 들어온 이방 종교의 학설입니다. 이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 전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혼, 몸과 영혼 할 때 몸은 육체를 가리키고 영혼은 뭐예요? 사람이 가진 생각, 사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 사상, 감정,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영혼도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는지 천지가 개벽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은 다시 살면은 다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악인들은 예수님 재림을 천년이 지난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황 불못에 타서 소멸되는 게 영원히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탄다. 끝도 없이 영원토록 탄다. 그 다 성경적인 말은 아니고 이거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얘기 말하기를 나도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은 내 몸은 죽고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간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의인들이 다 부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이후에 악인들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요한불에 소멸된 것도 우리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문제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신앙. 베드로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아느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교당할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베드로가 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선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놀라운 위로와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두려움과 염려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동료 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이타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붙잡힌 다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했다고.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뭐야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였다. 나는 예수님의 흉내도 내면 안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흉내도 낼 만한 그런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순교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를 깨달았고 그러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길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지시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는 진리와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험과 위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신실히 살 것을 그는 당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등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열심과 굳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답게 경건하게 살게 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자답게 가는 방법이다. 베드로의 요청, 베드로 청년수가 우리 교회를 하는 것을 마칠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생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 집사님 한 명이 더 오니까 좋네. 아이고, 네, 오셨네. 아이고, 금 넘기는 오시느라고 Pastor, what? How are you? Fine. I've heard that you have. Yeah. Yeah. Is it okay? Are you getting better? Let's praise the Lord. Thank you.